에이, 바쁘다, 바빠. 아이고, 파워뱅크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도깨비가 좀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, 아이고, 이거 뭐, 오늘 좀 늦었습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, 아, 그래야 되는데, 요건 파워뱅크. 자, 요 앞에 있는 이 뭐야, 박스 안에는 저 도깨비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탐방 다닐 때 시원한 음료라도 좀 넣어서, 물이나 음료를 넣어서 이렇게 좀 드시오 이러시면서 보내주셨어요. 자, 이 귀한 물건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면서, 자, 이왕 보내주셨으니까 아끼거나 뭐 이러지 말고 사용해 보는 것이 맞겠죠, 여러분. 와, 요렇게 생겼어요. 뭐 차량용 소형 냉장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, 자, 도깨비도 오늘 처음 이 사용을 해 보는데, DC 12V 24V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12V. 아, 상당히 기네. 길어.
사람 바쁘게 하네 정말. 들어갔어. 여기 안에 있나? 시가잭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안 되는데 여기요. 아, 키를 돌려야지. 여기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. 별게 별게 다 있구나. 셀카봉 있고. 올팡아 보는 내게 우산도 안 가네. 지금 모르니까. 아이고야, 뭐이 복잡하네. 응? 복잡해. 자, 그러면, 응? 차키. 차키 어디 있어? 아이고, 참. 나 안 배웠나?
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랜만에 그 도깨비가 탐방길을 나서고 있는데, 자, 오늘 저게 아까도 그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덕 도깨비 구독자님 중에 예, 한 분께서 이 차량용 소형 냉장고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, 또 요것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쪽에 제천 쪽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이 파워뱅크 이걸 또 보내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, 오늘 그 날씨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, 아 근데 여러분 이 뭐냐 오랜만에 이 탐방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버벅거리고 있어요. 뭐 도둑질도 계속 해보면 늘어난다고 이런 말도 있었는데, 자 이거 오랜만에 아주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, 자 어쨌든 이 차량용 냉장고도 이렇게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한번 시원하게 물도 한번 넣어서 드셔보시고 이래 하시오 이러면서 보내주셨는데, 자 다시 한번 이 귀한 물건을 보내주신 그, 아 계속 내려가고 있네. 아까 27도였는데. 예, 시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,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 준비하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, 여러분.